내일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습니다. 희생자 추모를 위한 여러 행사들이 열렸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추모 행진이 있었죠? 네. 그 추모 행진은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그 참사가 있었던 골목길에서 조화를 내려두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시간이 1시 59분이었는데요. 그 159명이 희생된 참사를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대 종단의 기도회가 있었고요. 이어서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참사 현장에 조성된 12구 이태원 참사 기억과 안전의 길을 출발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유가족과 그 추모 행사에 참여한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59개의 아름다운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참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행정의 과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사회적 참사라는 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니 유가족분들의 상황을 잊지 않고 같이 추모하는 문화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울 광장 추모 행사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유가족과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모여서 희생자를 기렸는데요. 행사는 6시 34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이태원 참사 당일에 인파 사고를 우려하는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간입니다. 추모 행사에는 이제 추경호, 박찬대 여야 원내 대표를 비롯해서 7개 정당 대표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 이태원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각 정당 대표들 때 그 추모사도 있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중에는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바로 우리 이웃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였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시민의 안전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보다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제 추모사에서 방점을 둔 부분은 좀 다르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이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약속은 같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야 모두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아주 어렵게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원래 작년 4월 발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올 초에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를 하기로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당시 야당과 유가족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그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이제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제2호권 행사를 유도를 해서 거부권 행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이제 이걸 계속 정쟁하기가 의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에 이제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에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에는 기존 특별법에 명시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그 직권조사 권한과 또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의뢰 권한 이게 삭제가 됐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지목을 했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특조위 활동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금? 네, 9월 13일에 이제 특조위원 9명이 임명이 됐고요. 23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조위는 이제 수사기관과 달리 유가족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폭넓게 조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서울경찰청장하고 그 용산구청장이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쵸. 특조위는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도 다시 살피고 또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규범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까지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유가족들이 특조위에 1호 진상조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행사 책임을 피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참사 당일 숨진 희생자들이 유족에 인계되는 과정과 경위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이 전혀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임시 영안소에 몇 명이 어떻게 안치가 됐었는지, 누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서 분산 안치가 됐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조위 조사가 순탄치 않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정안에서 실질적 권한이 이제 삭제됐던 부분,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또 이상민 장관이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도 예상이 됩니다. 또 해관부와 이제 서울시를 상대로 내부 보고 체계와 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려는 조사에 나설 경우에는 이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조위 조사는 이제 기본 1년에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이제 협조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조위는 지난 8일에 주요 정부기관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와 또 보유했거나 폐기한 목록을 제출하라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부터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상 규명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 어렵게 통과됐어요. 특조위 구성 어려웠어요, 이것도. 근데 유가족들이 노력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유가족들의 지난 2년간을 담은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요. 유가족 25명이 이제 마음속에 품었던 말들을 풀어낸 구슬집입니다. 지난 주말 북토크 행사가 있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애진이가 떠나고 일단은 그 상황이 느끼지가 않았고요. 그렇게 혼자만의 슬픔에서 지냈던 게 100일가량 된 것 같습니다. 온체투지 3보1배, 159배, 15,000배를 하고 저희는 감정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넘어지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가 행동하고 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다음 북토크에서는 그날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